됐다. 자, 대통령실 민주당 오염수 결의에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래요.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본 정부, 뭐 일본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오염수, 핵 오염수 같은 경우에 과학적으로 나름대로의 뭐 검증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0% 정도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뭐 뭉뚱그려서 말해도 되겠죠. 한 80%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논리적인 비약일 수도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부는 과학적인 토대로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간 감성적인 접근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내포인트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내용들이 정부의 이런 발표들이 약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인가요? 제가 아직 다 못 봤는데 어제 더 탐사 채널에서 예? 그 일본 외무성 IAEA 관련해 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러이러한 뭔가 수상한 움직임 들이 있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또 보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저희도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 전 내용이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뭐 일본의 도움도 있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었거든요. 네. 약간 그런 것들은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랑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일본과 한일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돈을 받고 뭐 그걸로 뭐 포스코나 뭐 이런 것들을 짓는데 돈을 어느 정도 사용했죠.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잘못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어오면서 겪었던 고통이나 경제적인 이런 수탈의 역사가 있잖아요. 사실 그 정도 보상받은 건 정말 미미하게 우리나라 돈을 많이 받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본의 그런 도움?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약간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죠. 아주 예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그 뉴스공장 내용 중에서 이제 김원준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도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를 꾸준히 달아주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도 어제 요즘 이 내용만 들으면 짜증난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래도 다룰 건 다뤄야죠. 분명히 보수라고 함은 우리나라를 위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보수화되고 우리나라만 위하고 자국 우선 너무 자국 우선주의 약간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생각하면 좋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실리외교를 하고 있는 건지 약간 보수라고 말하기 약간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주제 바로 보시죠. 아, 그래요? 포스코 건설은 미국이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아, 왜냐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산업화에 많이 썼다고 전 알고 있었거든요. 뭐 명확하게 뭐 어느 기업에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모르지만요. 그렇죠. 자, 다음은 용병 반란 사태를 첫 언급했습니다. 누가? 바로 푸틴 대통령이 TV 연설에서 그러니까 그 와그너 그 뭐 용병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 실패할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호 씨? 제 생각에는 이제 뭔가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인데 푸틴 대통령과 그 와그너 그룹 수장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와그너 그룹에 있는 수장과 1년에 뭔가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우선 푸틴이랑 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리사였으니까 계속 대화가 오갔을 거 아니에요. 요리사 출신이기도 하고 친하니까 약간 오른팔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간 티격태격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킨데 너무 반란 치고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왕들이 자기가 이제 왕을 내려놓고 세자한테 물려준다는 말을 한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세자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신하 중에 나를 과연 몰아내고 세자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있을까? 충성도 테스트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죠. 일각의 연극이었다. 연극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야 대호야 나 이제
왕 내려놓게 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대우가 이러는 거야. 아 저한테 아 세자 올려야 됩니다 하면 아 이 새끼 나에 대한 충성도가 없네. 바로 그냥 집에 가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부 세력 내에서도 이렇게 흔들렸던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숙청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런 의도도 조금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참신한 시간 좋았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가시죠. 교육비, 사교육비 경감 대체, 킬라우문랑 없앤다. 어제 이야기를 쭉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아마 이것도 지금 거의 같은 주제죠? 어, 맞습니다. 킬라우문랑에 대해서 어제 못한 얘기들이 있어서 마저 준비했던 내용 한번 보시죠. 맞습니다. 킬라우문랑. 문제의 킬라우문랑. 짜잔. 도대체 킬라우문랑이 뭔가? 킬라우문랑이 뭘까요? 교육부가 공개한 킬러문항이 22개를 선정해서 했다고 하네요. 이게 킬러문항이 뭐냐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대학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킬러문항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 단계부터 아예 배제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학 입시 사교육 경감 대책 중에 공교육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수능이라는 게 공교육 중심으로 사실 문제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때부터 해가지고 아마 우리 전세대인가 우리 세대부터 사실 EBS 연계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 안에 들어간 것 내용 중에는 사실 대학교에서 배워야지만 뭐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EBS에서 나온 문제도 킬러 문항에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시면 수능 문제를 이제 평가하는 거를 이제 수능 문제를 내는 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교사 중심으로 바꾼다고 해요. 대호 씨, 수능 문제 자체를 교사 중심으로 만드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원래 교사 중심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교수 중심을 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가 교사는 일체 참여 안 해요?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건 교수죠. 근데 물론 제가 교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분들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 교사를 하다가 교수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대학원까지 가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실 수능 문제라는 게 교수들이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교사보다는 교수들이 전문성이 더 뛰어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사 중심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 문제 출제에 있어서 그 문제 자체에 문제가 될 확률이 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수능 문제 관련해가지고 공정수능출제 점검위원회라는 걸 또 신설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독자적으로 신설을 한다고. 그렇죠. 그때 대호 씨가 저번에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또 여기에 또 검사 출신이 와가지고 이제 뭐 장 위원장 이런 걸 또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다른 건데. 아 다른 거예요? 잠깐 풀어면 해주시죠. 그 제가 봤을 때 저 공정수능 그 출제위원회. 예. 저는 저게 의심스럽습니다. 아 뭐가 의심스럽죠? 이제 저만의 음모론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 네. 저게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예요. 독립성이 보장된 그렇죠. 기구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갑자기 왜 킬러 문항에 대한 이슈가 터졌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학부모부터 학생들까지 어제 보여드린 재수생들 반응까지 봤을 때 아 이제 윤카 이제 지지 안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15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를 제가 좀 추측을 해봤어요. 사실 이 킬러 문항 예.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다뤄지는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평가 사이트에 가보면 예. 2024년도 수능 매뉴얼에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미 2024년도에 예고된 게 있었었는데 예. 손보겠다는 게 근데 이거를 땡겼단 말이죠. 확 이슈를 땡겼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요 근래 나왔던 것 중에 뭐 정청래부터 선회원 해가지고 사교육계들을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자체 사교육 시장이 우리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이 사교육을 꽉 잡고 있는 게 좌파들이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에 이어서 제가 봤을 때 교육계를 좀 우리 우파들이 좀 잡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한번 하려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정수능 출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에
그 원하는 인사 조직들이 앉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원하는 인사들을 앉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3대라고 불리는 학원들이 뭐가 있어요? 뭐 메가스터디. 어 그렇죠. 뭐 대성. 어 대성. 뭐 해커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데 그 비중의 중점에 있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저쪽에다 힘을 원하는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예. 그쪽으로 또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어허. 또 사교육의 파워를 또 거느리고 싶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우씨가 웃는 게 심상치 않아서 왜 그러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크롬님이 이제 애국보수가 이제 어. 국가를 살린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애국보수가 누구예요? 물어 여쭤보니까 우리 일베가 애국보수라고 하는데 아 이게 너무 이게 좀 웃기잖아요. 야 내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크롬씨 그럼 어떻게 해? 어? 아 이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크롱님이 아마 이게 뭐 세월호방이라든지 뭐 이런 장난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관심을 끌고 싶고 약간 마음이 약간 아프신 분이다. 이제 넓은 마음으로 어 약간 뭐라고 해야죠. 이제 보듬어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애국보수가 일베라고 합니다. 어. 크게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예. 아, 나의 멋진 이론이 묻혔잖아. 아, 그래가지고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하지만, 여기 정답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킬러 문항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대우씨 어떤 게 킬러 문항인 것 같아요? 뭐 변별력 있는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친구들이 좀 풀기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 변별력을 위해서 만든 게 킬러 문항인데, 또 어떤 걸 보면 뭐 2.9% 뭐 5.9% 뭐 이런 것들은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 이제 국어로 보면 마우스 이쪽에다 감자. 이 국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36% 30% 이 정도는 수능에서 많이 맞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킬러 문항을 배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지문을 암기해서 풀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맞죠? 국어는 사실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력을 바탕으로 독해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문항들이 더 많은데 굳이 무조건적으로 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배제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년 사회문화 정답률이 이제 3%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킬러 문장이.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사실 뭐 이것도 뭐 곰곰이 들여다 봐가지고 풀면 뭐 풀 수는 있겠죠. 사실 뭐 1%, 2%, 3% 이런 문제가 킬러 문항에 포함이 돼야지 뭐 30% 뭐 더 나아가서 40%의 킬러 문장이다. 좀 이런 것들은 좀 생리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답률 3%짜리는 예. 킬러 문항이라고 안 치고 있고 그렇죠. 정답률 30%가 넘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예술적인 경지로 지금 문제가 깔끔하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킬러 문항으로 잡고 있다. 그렇죠. 뭐 예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변별력을 위해서 만든 문제인데 사실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정답률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려가 약간 조금 덜 중요시 여겨졌나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수능 문제에 대해서 이게 수학 22번 문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2%인가 3%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수능 이제 교사가 아니라 이제 강사죠. 강사분께서 이거 킬러 문장에 넣는 거 잘못했다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야, 봐봐. 내가 22번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있잖아. 다른 건 몰라도 22번을 주요 킬러 문항 사례라고 둔 거는 정말 너무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 왜 어이없었는 줄 알아? 이거 얘들아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내가 하는 거. 야 이거 솔직히 길어야 3분 4분에서 컷되는 문제야. 얘가 어떻게 킬러 문항이야? 여러분 있잖아. 나 좀 잠깐 봐봐. 이거는 있잖아. 이거 내가 영상에 올린 것도 있거든 내 채널에. 이거 진짜 개쉬운 문제였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쉬운 문제.
이게 사실 킬러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수능을 보다 보면,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그냥 어려운 문제 그냥 제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게 수능이니까요. 무한정적으로 그 시간을 주지 않죠, 수능은.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딱 보면 어려워 보여. 4점짜리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제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우니까 제끼고 먼저 다른 거 먼저 풀자. 그래서 이제 점당률이 낮게 나왔다고 이제 수능 이제 강사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킬러 문항이냐. 그래서 약간 점당률만 보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본질에 대해서 좀 다가가가지고 이 문제가 정말 킬러 문항인 건지 정말 대학교에서만 가르쳐야 대학교 수준의 문제인 건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조바심해서 발표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킬러 문항을 없애고 싶었다면 한 3년, 5년 기간을 텀을 두고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능 한 15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주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 고3 얼마나 이 성격이 나쁩니까? 스치면 화내요. 안 그래? 대호 씨는 고3 때 화 안 냈나요? 그럼요. 저는 안 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안 냈어요? 제 기억이 또 조작됐을 수 있겠는데. 제가 공부를,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맨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원래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약간 처음 시작한 게 고3 때 거의 처음 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친구한테. 그 제 친구 알잖아요, 한 명. 야, 누구누구야. 나 그래도 대학교 가야 되니까 나 이제 나한테 인사도 하지 마. 1년 동안 공부할 거야 그랬어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크롱 우리 크롱 친구가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집중력이 다 분산됐어요. 아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후쿠시마는 깨끗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하여튼간 제가 이제 1년 동안 나 대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1년 동안 공부할 거니까 우선 연락하지 말고 인사도 우선 하지 말자 1년 동안은 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었는데 아 이제 크롱이 때문에 할 말 까먹었다. 아 진짜. 하여튼간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지금 많은 학원 강사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관련된 유튜버들도 킬러 문항이라고 지목된 걸 봤더니 이게 무슨 킬러 문항이냐 그렇죠. 라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적용을 할 거면 오랜 기간을 두고 이제 계단식으로 좀 바꿔야 될 바꿔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겁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할 거면 얼마나 사람 민감하겠어요. 공부 안 하다가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방구석 여포같이 약간 성격이 좋지 않았다. 고3 동안. 그런데 수능 문제 바뀐다고 한다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친구들은 윤석열 대통령 수능 출제에 바꾼다고 말한 거 잊지 않을 겁니다. 아 정말요. 진짜 분위기 안 좋아요. 특히 10대들도 그렇고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어서 이번 게 거의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보통 20, 30대가 봤을 때 가장 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대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이거에 대한 분노가 훨씬 크더라고.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야 그래도 수능 그 킬러 문장 그 얘기한 거다 아직 바꾸진 않았으니까 킬러 문장 그것보다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뿌리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하던 그것보다 그 이 수능 킬러 문장 언급이 아마 화금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야 문제 좀 쉽게 내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날 좀 옹호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주목해야 될 지지층들이 20대, 30대 남성들이 가장 큰 지지층을 얻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그 지지율을 보면 60대, 70대가 보수화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50대, 40대가 진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대, 30대의 마음은 갈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박진의 수박이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합리성이에요. 합리성을 가지고 만약에 진보 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보수 찍어줘요. 보수 마음에 안 든다 바로 진보 찍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꼭 잡아야 되는 게 사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 60년 그 60대, 70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지지층이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40대 50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잡아야 되는 공략해야 되는 나이대가 뭐냐 보수는. 이 40대 50대 층은 제 생각에 잡기가 쉽지 않아요. 보수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좀 희망이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희망이 있는 30대 20대 남성들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수능 킬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런 마음들을 좀 잡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의 60대 70대는 대부분 보수 쪽에 많이 진포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40대 50대는 또 민주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리기 힘들 것 같아서 돌리기 힘들죠. 주목하는 게 지금 10대 20대 30대 젊은 층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예. 근데 오히려 이번에 킬러 문항으로 좀 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죠. 역풍을 맡고 있는 거죠. 제가 수험생이라도 뭐 누구가 됐던 뭐 잘하는 대통령이 돼도 아마 분노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일리가 있네요. 왜냐면 이제 60대 지금 70대이신 분들은 또 나이가 연세 드심에 따라서 그렇죠. 또 미국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지지하는 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지층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지지층이 사라지죠. 그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그렇죠. 뭐 킬러 지지층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제 생각에도 5% 이하 아무리 많이 쳐도 10% 이하의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30% 이상에 있는 문제들도 킬러 문장으로 뽑으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그 수능 문제라는 게 일부러 꺼놨어요. 아 그래요? 수능 문제라는 게 그게요. 다 근거가 이씨 문제를 내요. 그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 막 학원에서 급하게 쪽지 시험 보듯이 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출제 근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냈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야 킬러 문제 잘못했다? 사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 교육 관련된 수사를 했다고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검사가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고위직을 맡은 게 맞겠죠. 왜냐하면 모든 분야를 다 수사를 하니까. 근데 수사를 했다고 교육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대통령이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킬러 문항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인 것들도 많죠. 대호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가지고 이 수학 문제가 뭐냐? 수학 문제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개념이 융합되는 경우, 뭐 풀이 과정이 복잡한 경우, 실수 유발하는 경우, 뭐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경우, 추상적인 경우, 빈칸에 포함될 경우, 지문에 빈칸이 포함된 경우, 공교육보다 문장이 복잡한 경우, 이건 또 뭔가요? 공교육보다 문장이 복잡하면 문제 내밀 수 없나요? 공교육보다 어휘가 어려운 경우, 뭐 그렇죠. 뭐 문장이 길 경우는 또 뭐예요? 문장이 길 경우는 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그 정부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을 요약한 거구나. 어떤 사람이 요약을 해놨어요. 어떤 문제가 킬러 문항인 건지.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니 뭐 국어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면 안 된대요. 국어 문제인데. 전문 용어 사용하면 안 돼요. 추론 능력 필요할 경우도 안 되고 시간 내에 뭐 풀면 안 되고 과학 같은 경우는 뭐 풀이가 복잡할 경우 계산이 복잡할 경우 그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킬러 문항이 아닌 문장이 뭔가 저 국어 얘기하니까 예? 그 요즘 애들 사이에서 그 짤이 많이 돈대요. 아 무슨 짤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초창기에 국어 뭐 얄리얄리 이런 거 뭐 배울 필요 있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 영상이 또 요즘 돈다고 하대요. 그렇죠. 국어 뭐 배울 필요 없다 그랬었죠 윤석열 대통령. 그런 교육관을 가지신 분이 수능에 대해서 말을 한다? 약간 많이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학별 수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별로 가르치는 그 논술 그것도 배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그 대학교 내에서 논술 시험이 있거든요. 따로. 그 수시 전형에 논술 시험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손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대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이나 예전에 준비했던 친구들을 보니까 일반적인 그 공교육만으로는 치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대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그 친구들을 뽑는 거잖아요. 논술 그런 능력을 보는 건데
약간 너무 대학교의 자율성을 뺏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공교육 말고 이제 사교육으로 이제 많이 푸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뭐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약간 힘든 친구들은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너무 뺏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논술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대학교 이야기 나오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이 킬러 문항 말고도 지금 교육계들도 지금 반발이 심하다고 하거든요. 교육계 반발 심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원래 초중고에 지원하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있는데, 이 초중고에 지원하는 예산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대학교랑 유학까지로 확대해서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초중고 예산도 부족한데, 그거를 따로 추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초중고 예산을 그걸 줄여가지고 이거를 확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라고 네. 지금 또 반발이 심하다고 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중고의 예산을 기존의 예산을 줄여서 대학교와 유학까지 다 한 번에 하겠다. 그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인다는 소리로 전 조금 들리고요. 이제 명확히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교사 왜 학생 수 주는데 교사들 많이 뽑냐라는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학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선생님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그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임용을 준비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교사의 뭐 수입률 줄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뭐 수당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교사들을 가지고 학생수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예산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자원도 없고 진짜 제가 봤을 때 집불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인재풀이에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나라 뭐 가진 거 뭐가 있습니까? 대우 씨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가진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건 진짜 이점이다. 사람 빼고요. 고민하는 거 보니까 없네요. 검은 반도체 하나 있다. 우리나라는 제 생각엔 사실 그렇게 뭐 득이 될 만한 건 없어요. 그 사람만으로 이제 발전한 나라인데 그러면 교육 예산을 과연 줄어드는 게 맞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실 교육 예산 줄이는 게 가장 편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상 교육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티가 안 나요, 별로. 교육은 엄청나게 긴 그런 과정 속에서 성과를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돈을 팍 줄이고 팍 늘린다고 해서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고 다른 데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호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정하기 어려운 게 부정을 하고 싶었는데 뭐 에너지 자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석유 국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히 낮고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은 옛날에서부터 내려왔던 우리나라의 장점 뭐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뭐 산이 많고 하는데 바다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로 방류가 기다리고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타 국가들에 비해서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네요. 또 국방력을 이야기하고 K9 자주포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또 핵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 확 이걸 하기에는 반도체도 지금은 사실은 거의 뭐 그 미국에서 팹리스 신반도체 체제를 갖추려고 지금 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또 위험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쉽지 않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봐봐요. 국방력 늘리거나 이제 국방 기술력,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인재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교육이 잘 우리나라의 유일한 장점은 우리나라 민족이 똑똑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우월해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된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가난하더라도 자식을 배우게 하고 그런 노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과거에서부터. 그런 노력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보수 측에서는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 해방 맺어서 돈을 받아서 일본에 대한 도움이 있었고요. 뭐 미국의 도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본은 제외하고 미국에 대한 도움 원조 같은 경우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 교육열이나 이런 인재 양성에 있어서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교육 예산 재생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바르게 쓰여야겠지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또 이런 킬러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한번 읽어주시죠, 대호 씨. 제가 생각했던 킬러 문항이랑 너무 다른 문항들 같아서 솔직히 저는 저걸 봤을 때 너무 애매모호해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요. 좀 많이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항 자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생각을 해서 이번 킬러 문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교사도 부담이 커졌대요. 예측하는 것들이 힘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더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변수에 대한 부분이 예측하기 힘들어서 지금 이슈가 집중이 됐는데 그게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있도록 킬러 문항이 뭘 얘기하는지 알려주겠다고 쫙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더 예측이 어려워졌다.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터뷰했던 뭐 학생 뭐 젊으신 분들이나 교사나 전부 다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 킬러 문장 언급에 대해서. 사실 교사분들이나 이 학생들 말이 이렇게 순화돼서 나오는 거지 사실상 공영방송이 아니었으면 아마 욕 박았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진심이에요. 왜냐면 대호씨가 이제 카톡을 한번 들어가 봤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야 윤석열 관련된 거기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 친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수능이에요. 물론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그 나이 때는 그 수능이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건든다? 그런 것들은 사실 용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분노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각하 지지율 떡락 정도로만 알면 된다. 다음 대선 궁금해진다. 10대 민심 완전 떡락했으니까. 완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음 대선은 근데 너무 면밀하고 총선에서 투표율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 그래서 이게 주작이 아닌 게 여기 보면 이 친구들이 야당을 찍을 일은 없으니 그렇죠. 윤을 찍진 않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사실 이거는 뭐 일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젊은 애들의 생각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호 씨랑 저랑 뭐가 진짜 킬러 문항이냐 문제를 가지고 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킬러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그렇죠.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여기서 그래서 이때 야당에서도 이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만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쭉쭉쭉쭉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킬러 문항 보시죠. 제 생각에 이런 게 바로 킬러 문항이에요. 왜 킬러 문항이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게 킬러 문항이죠? 가족 외 비상 연락망을 작성해 주래요. 내가 근데 만약에 친구 이름 김대호 썼어. 근데 걔는 나한테 날 친구로 안 쓴 거야. 이런 게 바로 킬러 문항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없애요. 아 연락 다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런 게 바로 킬러 문항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친구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쓸 친구가 없어. 이런 게 바로 저격 킬러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킬러 문항이 아닌가요?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거겠죠. 아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게 그렇죠. 이런 상처 주는 문항 이런 것들이 바로 킬러 문항. 정답도 없어요. 우리 지호 씨 저거 세 개 못 썼었어요? 전 세 개 안 쓰고 한 명만 썼어요. 그래서? 아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킬러 문항입니다. 저같이 친구가 이렇게 협소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바로 킬러 문항이에요. 수능 문제 22번 문제 틀린다? 상처 안 받아요. 이거 못 쓴다? 바로 상처예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호 씨가 가져온 킬러 문항 하나 있죠? 그렇죠. 제가 진짜 킬러 문항은 이런 거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하고 가져왔어요. 자, 이거는 좀 다른 거긴 한데 이거는 이런 게 킬러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아니에요. 자 다음 남자들의 카톡방 대화를 보고 약속 장소에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은 누구인지 고르시오. 다들 어디야? 택수가 나 이제 출발했대.
규호가 나 다 와간대 차 막힌대. 상윤이는 미안하대 5분 정도 늦을 것 같대. 영호는 어디로 가야 돼. 그리고 종욱이는 안 읽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번호 올려주세요.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번호 이름 올려주세요. 시청자 참여입니다. 이거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종욱이다. 안 읽은 종욱이가 제일 빨리 종욱이가 왔다, 제일 빨리 왔다. 또 누구 있을까요? 3번 상윤, 5번 종욱, 뭐 영우. 우선 종욱. 아 종욱이 조금 그래도 많이 나오네. 우연이님 종욱 야 영우 종욱이 가장 많네요. 영우 아니면 종욱이 제일 빨리 도착했겠다. 예. 우리 지호 씨는 누구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중에. 처음에 대호 씨가 말할 때 저도 종욱인 줄 알았어요. 안 읽었는데 왜 열이 받았기 때문에 유시했기도. 왜냐면 지호 씨도 약속 시간 관념이 철저한 사람이라. 그렇죠. 저는 늦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는다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한 3번 정도 늦는다. 그 제 서랍 속에 그게 있거든요. 방구석 보석함이 있어요. 만약에 대호 씨가 약속 시간을 말도 안 하는 상태에서 3번, 5번, 10번 늦는다? 바로 보석함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렇죠. 바로 손절이에요. 저기 정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지금 4번, 5번, 영호와 종욱이 제일 많았는데. 그렇죠. 진짜 정답은 진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은 이 답지를 안 봐요. 뭘 봐요? 야, 결국에는. 진원이가 지금 제일 먼저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너네 왜 자꾸 얘네들 생각하고 있어? 지금 진원이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이게 킬러 문항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또 때리는 킬러 문항이에요. 야, 그러네. 헷갈리는 거야. 영우가 종욱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원이 제일 먼저 와 있는 거 같아. 그렇죠. 그럼 영우와 종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헷갈리는 거야. 예. 이게 킬러 문항입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지금 진원이는 이미 와 있어요. 바로 이런 게 또 킬러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을 내면 안 되죠. 수능에서 정답이 없는. 근데 그렇죠. 이런 게 킬러 문항이 아닐까. 그렇죠.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는 문항이거나 아니면 답이 없는 문항이 킬러 문항입니다. 그렇죠. 뭐 논리적 비약인데 좀 그런 거는 없애야 되지만. 그렇죠. 선택지 없는데 그렇죠. 제가 진짜 제일 일찍 온 것 같아.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거기 갔다 누굴 그렇죠.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 문항 자체가 왜 킬러 문항이냐.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킬러 문항이에요. 왜냐면 대통령님 항상 그 습관이 있잖아요. 나쁜 습관. 뭐가 있죠? 지각하는 습관. 아이고. 아예 왜 그러냐면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대통령님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보수화된 친구가 있거든요. 그 군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 자기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윤석열 카카 잘하는 것 같대. 뭘 잘해? 일을 잘하는 것 같아. 윤석열 카카. 근데 문제가 뭐야? 자기 출근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맨날 늦으니까 길이 막혀서 짜증난다는 거야.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주장하는 바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봅니다. 지각 안 하겠죠. 또 그래, 그런 내용도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킬러 문항이 바로 저 문항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여기 5번에 룬이라고 하나 써있었으면 답지가 명확했다고. 아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그런 아 그거는 정답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됩니다. 문제가 잘못됐죠. 그 발언 적정 발언 지켜주세요. 우리 방송 오래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시겠죠? 잠깐만요. 우리 가비스 강한 선생님이 내년에 KBS 성우에 도전한대. 다음에 한번 모셔야 되겠네.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목소리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한번 배워야겠네요. 모셔가지고. 전 목소리 좋아요. 아 그래요? 걸걸하던데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이 킬러 문항 때려잡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를 때려잡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교육 시장입니다. 특히 인터넷 강사들을 때려잡는 것 같아요. 웃긴 점이 뭐가 있냐면 뭐 유명 강사들이 뭐 보수화된 강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수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강사들도 약간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바로 때리더라고요. 보수 쪽에서는. 그 제가 봤었을 때 조선TV였던 것 같아요. 조선TV에서 막 칭찬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번에 킬러 문항에 관해서 쓴소리 한번 하니까 바로 뒤돌아서가지고 뭐 시계를 뭐 7억짜리를 샀네 뭐 빌딩을 1000억짜리를 샀네 이러면서 엄청 까더라고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시장인가. 그래가지고 좀 니 편 내 편이 없다. 약간 바른 소리를 하면 니 편 내 편이 없더라고요. 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 사교육 시장 가장 먼저 때려잡은 게 누구냐. 전두환입니다. 대호 씨,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뭐 기억 뭐 나는 게 있나요, 혹시? 뭐 사실 크게 기억 남는 건 없어요. 기억 남는 거 없죠. 그렇죠. 이 전두환 대통령 아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때 뭐가 있었냐면 가외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과외 금지법. 그렇죠. 이제 대호 씨나 뭐 누구나 이제 막 과외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런 과외 자체가 이제 가난한 학생과 좀 돈이 있는 학생과의 이 갭 차이를 낳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과외를 전부 다 없앴어요.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공평하지 않으니까 과외 없애는 거 옳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제쳐놓고 사실 제가 알기로 전두환 대통령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자기 자식들은 과외 시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거나 진짜 부유층들은 전부 다 과외 불법 과외 다 시켰다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극상위층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지 전부 다 공평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완벽하게 그 금지법과 킬러 문장 그 문제가 완벽한 연관성을 갖거나, 과거가 되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킬러 문장 관련된 그 언급 이후의 행보를 보니까 전두환의 가외금지법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아, 이걸 연상시키기 위해서? 아, 연상시키기 위해서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떠올랐다는 거죠. 약간 형평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한 사회를 위해, 자기는 위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두한이 형이 생각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뭔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뭔가 왜 좀 진이 빠지는 것 같죠? 좀 힘들고. 왜, 왜? 말을 아니, 너무 많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 지호 씨가. 그렇죠. 아니, 말이 화가 많이 났어.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과거에 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비판 한마디에 뭐 1,500개 뭐 학원이 문 닫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비판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 미국 주식에 상장된 회사들이 있었어요. 여러 뭐 탈이라든지 뭐 등등등의 회사가 있었었는데 이 회사들 주가가 막 80% 90%로 떨어졌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뭐 오히려 이렇게 뭐 비난을 하니까 뭐 시간당 7만 원짜리 뭐 사교육이 생겼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더 키웠다고 해요. 이런 언급 자체가.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뭐 사교육비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이 큰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멋진 내용들의 정리였습니다. 박수. 네, 아 뭔가 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뭔가 숨이 헐떡거리네요. 아니 근데 내가 봐도 장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지호 씨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임용도 준비하고 그사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 화가 많이 날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 결국 답이 이게 뭐였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 남자와 능력 평가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밑에 답안지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젊은 시각 애들은 지금 다른 애들이 안 보이고 진원이 보인다. 결국 도착한 건 진원이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약간 넌센스 같은 거고 택수 나 이제 출발함. 사실은 출발 안 했다. 규호 나 다화가 차 막힌다. 얘도 이제 출발한다. 상윤 미안 나 5분 정도 늦을 듯. 상윤은 진짜 5분 정도 늦을 것 같다. 영우 어디로 가야 돼? 쟤는 출발도 안 했을 거야. 영우는 출발도 안 하고 지금 일어났다. 그렇죠. 종욱 안 읽음 이미 와 있거나 어제 밤새 술 처먹고 아직도 안 일어났다. 이게 정답입니다. 종욱이 아니라 대호 아닌가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 했어. 아 그렇죠. 자 그게 정답이었고요. 아이고 역시 전 장군님이 서민을 생각하셨지. 야 한글 같아서 아유 그래서 마음에 들어 우리 크롱 씨. 원래 사람이 한 번에 변하면 확 변하면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또 변하기 그렇죠. 그만큼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다른 분들이 뭔가 그런 언급을 하면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럴 경우가 좀 꽤 있거든요 사실. 근데 약간 이상하게 그 크롱님이 말을 하면 막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기보다도 뭔가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초대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 크롱님 혹시 초대하면 오실 생각 있나요? 제가 아주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롱님 한번 섭외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오케이.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빨리 다음 거 보시죠. 예. 짠.
지우씨? 예. 어, 저희가 요즘 친구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나? 지난번에 아, 서울대 그렇죠. 가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서울대가 아닌 곳에 또 했단 말이죠? 예. 한번, 판 한번 보여주시죠. 보세요. 지역은 여러 군데 여러 번 할 거예요. 이제 강남도 있고, 여러 번. 자, 이랬습니다. 그냥 대호시만 보이고, 우선 이렇게 합시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면, 찬성이 1.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는 설명할 부분들이 꽤 있어요. 찬성이 1, 반대가, 내가 생각했는데 까먹었다. 5. 반대가 9. 모르겠음이 2, 4, 6, 8, 10, 11, 12, 14, 16, 18, 19, 20, 21, 23. 모르겠음이 23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대 가서 한 거랑 또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지우 씨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죠? 기억에 남는 게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20대 여성들이 이제 진보적이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유일하게 찬성표 던져주신 분이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의외였어. 의외로. 그리고 반대는 전부 다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르겠으면 뭐 남녀 많이 섞였고요. 근데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처음에 이 찬성표를 던져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사실 조국 장관 관련돼가지고 전 처음부터 이게 좀 맞지 않는 생리에 맞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조국 장님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저 기억나는 게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젊은 남성친구가 그렇게까지 할 걸 아니라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라고 대해서 그렇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렇죠. 그때 반대했던 분 여자분들 가장 생각나는 게 아니요, 찬성을 던진 사람 있어요? 오히려 여자친구가 게 있었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사람들 바빠요. 잘 안 붙어줍니다. 그렇죠. 서울대가 훨씬 우선 잘 붙어줍니다. 서울대보다 힘들었어. 서울대보다 두 배 힘들었어요. 서울대는 해달라면 다 해줬거든요. 사실 거의 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성과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르겠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렇죠. 진짜 우리 저희가 이제 강남에서 나이는 거의 물어보지 않았지만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만 물어봤어요. 딱 봤었을 때 40대 이상 분들은 저희가 아예 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제 딱 그 스티커 붙여주신 분들 평균 연령을 한번 내보자면 한 24.5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도 아마 전 20대 한 후반, 중반에서 후반 사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우리 30대 초반 친구, 특히 제 주변 친구들 했었으면 모르겠으면 안 나와요. 반대 몰표예요. 만약에 이거랑 이거랑 바뀌어야 돼요. 반대랑. 모르겠으면 이만큼 나오고 반대가 이만큼 나오는 게 원래 우리의 그런 분노였거든요. 우리 나이대의 그 친구들이. 근데 인식 변화가 그래도 시간이 흐름으로써 인식 변화가 많이 됐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거예요. 20대 30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성분이 아니 어떻게 조국한테 찬성을 던질 수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신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 정도의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과거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조국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매스컴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가 중점입니다. 반대도. 우리 크롱 친구 찬성 하나라고 신났네. 아이고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저희가 항상 이걸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굳이 우리가 해가지고 부정적인 게 더 많을 텐데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론조사를 누구 동의받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변화가 자 이걸 만약에 그 당시 한 2, 3년 전에 했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점은 찬성이 적고 많은 거가 아니고 반대가 가득 채워졌는데 다른 데가 비어 있을까 봐야 되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젊은 층들을 해봤을 때 반대가 있긴 있어요. 그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훨씬 더 3배에 가까운 숫자가 그에 대해서까지는 그 정도까지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20대 젊은 10대 20대 초반인 친구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별 생각이 없다.
그거는 또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볼 필요 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혐오에서 모르겠음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조국 장관 가족들, 조국 장관에 대한 혐오에서 모르겠음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조민 씨나 조국 장관 계속 더 때리고 있잖아요. 갑자기 또. 과거에는 이제 조금 줄어들다 요즘 확 다시 또 훨씬 막 때리려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약간 그런 게 이 청년들의 생각 변화가 이제 반대에서 모르겠음의 이 변화로 인해서 아 우리 조국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쁜 점에 상기시켜 줘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좀 조사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 그 뭐 언론에서 뭐 그렇게 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조국이 만약에 총선을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과 분리해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뭐 출마하는 장관 조국 장관님이 뭐 선택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북한 선택에서는 안 하실 것 같은 의미를 비췄지만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죠? 그 조국 장관에 대한 그 나쁜 이미지가 강하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봤더니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3배가량 높았다. 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울대편 기억하시죠? 서울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보다 모르겠으면 1.5배 많았고 찬성 한 표니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크롱 친구 찬성이 나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바뀌고 있다는 건 나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원래 누가 봐도 여기에 반대의 지금 몰표라고 생각을 예상했었을 텐데 그거를 뒤집고 이거 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야 찬성이 너무 안 붙어서 찬성 한 두세 개 붙였다가 시작해볼까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대신에 이 한 분은 어떤 의미를 얘기를 했었냐라는 그런 것까지 잘 전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만약에 막 여론조사 하다가 이제 약간 뭐라 사기라고 해야 될까 사기를 치고 싶으면 서울대에서도 방법이 있어요. 찬성 많이 나오는 방법은 뭐냐. 사학과 쪽으로 가면 돼요. 사실 역사 배운 친구들이 진보화된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역사과 수업을 듣다 보면 저 보수라고 했잖아요. 성향 자체가 야 이거 물표예요. 진보 물표예요. 진짜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면 전부 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데 만약에 서울대에서도 제 생각에 사학과 찾아서 거기 앞에서만 계속 돌아다녔다? 찬성표 제 생각에 그 기존보다 제 생각에 두 배에서 세 배 더 나왔을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망고 야옹 선생님이 사학과 출신이래. 그렇죠. 망고 야옹님 사학과 출신 분들이 유난히 찬성했을 거예요. 뭐 어디다가 넣었을 것 같아요? 그거 궁금하네. 그리고 이제 주호 씨 이야기대로 그리고 저희는 비겁하게 뭐 지지율 해가지고 뭐 보수 해가지고 지금 지지율 뭐 50% 가까이 40% 넘었다. 해가지고 보수 과표집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요거를 이제 민주당 지역 쪽에 가가지고 이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전국 촛불 집회 나갈 때 이거 들고 갔으면은 결과 완전히 달랐지. 이거 아마 모르겠음이랑 찬성이랑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숫자가.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처럼 지지율 40% 보수 과표 집회 놓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도 조작할 거면 뭐 좀 스티커인데 조작하면 되죠. 찬성 한 10개 붙여놓고 시작하면 찬성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또 그렇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약간 좀 애매하게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조국 장관님이 내가 선거 출마하겠다, 내 국회의원 출마하겠다 딱 선언을 해버렸으면 좀 이런 조사가 좀 민망하지 않은데 사실 주변에서 시끄러운 거지 조국 장관님은 뭐 한다 안 한다 말씀 아직 없으셨거든요. 그렇죠. 사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궁금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니 그렇지 않아 자꾸 특히 민주당 쪽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 나와요. 아니 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건 당연하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제가 맨날 뉴스 보다 보면 민주당 측에서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조국하면 총선 망한다. 남은 무엇 때문에 망한다. 젊은이 싫어한다. 그래갖고 저 아저씨는 젊은이들 의견을 어떻게 알고 있지? 젊은이들이 조국 장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알고 있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것도 있다 했더니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거라도 좀 하시면서 그런 멘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 하고 싶다. 아, 조국 장관님 안 나오신다. 요번에 요번 근래에 뭐 박으셨나요? 복권 선택에서 한번 얘기하신 게 그거 그래요? 같은데요. 아, 우선 무엇을 근데 사실 저는 뭐 조국 장관님이 나오시던 나오시지 않던 간에 뭐 선택 당연히 뭐 존중하고 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요. 제가 아직 그거는 못 봤습니다. 한번 봐봐야겠네요. 아예 못을 박으셨구나. 요즘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몇 부작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서울대 처음에 그렇죠. 종강하기 전에 그렇죠.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방학하기 전에 서울대에서 한번 했고 이번에 강남에서 했고 이번에 강남 아닌 뭐 건대홍대 이태원 이런 데 중에서 한번 할까 했었는데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려고 했던 게 그러면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젊은 층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관심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요즘에 또 자꾸 눈에 가는 게 지호 씨는 그거 뭐하러 하냐 하는데 궁금해하는 사람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낙달 이낙연 대표 관련돼서요? 낙달은 실제 하는가?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또 어제 또 반응을 보니까 그거 뭐하러 해요? 시간 낭비예요 라는 반응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궁금하진 않은데 사실 그게 있습니다. 대호 씨 뭐가 있냐면 뭐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투표를 해주세요라는 이런 것처럼 좀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한번 댓글에 적어주시면 한번 저희가 최대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호 씨가 하고 싶다, 궁금하다 하면 진행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잠깐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고요. 네.